엄마 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하세요. 건양아 원장입니다. 코칭 이벤트 7번째 당첨자분 내 사연을 읽어드리고 답변을 드릴게요. 열매맘님이세요. 아기가 출생한 지 14일이 되었고 출생 체중이 3.54인데 현재는 4.1kg래요. 정말 잘 먹는 아기 같아요. 네, 모유가 얼마 없어서 유축한 2, 30ml를 함께 먹여서 총 80ml를 먹이고 있다고 합니다. 모유 수유에 도움되는 젖병 물리기, 트름 시키기 동영상을 보고 계속 따라 하는데 우리 아기는 분유 먹고 나서 왈칵 한두 번 토를 한대요. 트름 시키고 30분 이상 안고 있다가 침대에 눕히면 2, 30분 후에 어디가 불편한지 심하게 용수기를 하다가 토를 한답니다. 배앓이인지 분유 먹인 자세가 잘못된 건지 트름을 잘못 시켜서 그런 건지 분유가 안 맞아서 그런 건지 너무 걱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네. 신생아를 키우다 보면은 신생아의 용쓰기, 구토, 그다음에 트름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역류박제 쿠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들, 이 아기들이 개워내고 구토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구토하고 개워내는 거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아기들은 식도가 일직선이고 우리는 이렇게 휘어져 있거든요. 이 일직선이고 아기들은 소화기관이 미숙한 상태예요. 아기들의 소화기관이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기들은 트름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구토와 개워냄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시는 거는 먹을 때마다 한두 번 토를 하는 것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먹을 때마다 토하는 거는 트름하고 좀 연관을 1차적으로 먼저 지어서 트름을 식히고 나서 30분 이상 안고 계시다고 했는데 아기들은 잔트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트름 한 번 했다고 트름이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트름도 있고 그 다음 트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조리원 생활이 끝나고 집에 가셨을 것 같은데 집에 가셨을 경우에 역류 방지 쿠션을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아기의 상체를 좀 세워주세요. 아기의 상체를 세워놓고 아기가 트름한 다음에 엄마가 30분 이상 안고 있다 보면은 또 아기가 트름을 안 하죠. 그러면 아기를 눕혀요. 눕히고 아기와 이렇게 놀아주던지 이렇게 데리고 이제 계세요. 그러면 공기가 위로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아기가 이제 몸이 힘들다고 이렇게 할 때 그거를 얘가 왜 이러지 하고 지켜보고 있지 말고 바로 상체를 들어서 토닥토닥토닥 해주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고개가 이렇게 젖혀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결리게. 네, 근데 아기가 움츠러면서 이렇게 숙이고 있잖아요. 그럼 트름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애기가 울컥하고 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상체를 세워서 토닥토닥 이렇게 해주면 아기가 트름을 꼭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일시적으로 살짝 개워내고 순두부 같이 나오는 것은 그냥 닦아주시면 되세요. 아기의 소화기관은 한 2개월, 3개월 차 되면은 이제 구토 횟수도 많이 줄고 개워낼 수도 많이 주는데 제가 키워도 아기가 개워낼 수 있어요. 완벽하게 안 개워내고 구토를 없앨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토를 했을 때 어머 어떡해 막 이러면서 애기를 막 이렇게 닦아주고 막 불안한 막 모든 제스처를 다 하면 아기는 내가 구토한 거는 굉장히 큰일이구나 받아들여서 구토와 개워낼 때마다 더 크게 불편함을 호소하고 울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토하고 개워낸 모습을 보면은 괜찮아 괜찮아 아유 아직 어려서 그래 이러면서 이제 닦아주고 나서 괜찮아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하게 반응을 보여주면 아기가 그런 걸로 울거나 힘들어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엄마들이 꼭 제공해 주시고요. 분유가 안 맞아서 그러는지 배앓이인지 이런 걱정은 우선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기가 정량을 먹고 있기 때문에 과식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기가 미숙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미숙함은 점점 성숙하게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잦은 구토와 잦은 개움은 트름을 잘 시켜주고 상반신을 세워주는 것으로 천천히 기다리시면서 행동을 하시면 어느 순간 아기의 식도와 위가 좀 성숙하게 변화될 때 그 증상이 거의 사라질 거예요. 네. 특별히 개원해고 구토하는 증상이 심한 아기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병원을 가셔서 꼭 진료를 받으시고 진료를 받았는데 뭐 구조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트름을 더 잘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14일 된 아기를 제가 트름시키는 방법으로 트름시키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허벅지 앉힌다든지 그러면 아기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네, 아기를 자 보통 이렇게 해서 트름을 시키시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신생아한테 맞아요. 한 달이 지나면 요렇게 시키면 또 아기가 배가 눌려서 또 구토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기를 요렇게 팔뚝에 이렇게 해서 허벅지를 이렇게 잡고 엄마가 엉덩이를 밑에서 이렇게 딱 잡는데 살짝 이렇게 해서 아기를 세워주세요.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허벅지를 딱 잡고 엉덩이를 밑에서 허벅지와 함께 잡고 살짝 밀면 허리가 딱 펴집니다. 얘가 인형이라서 고개가 안 들어지는데 보통 이렇게 딱 들어져요.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해서 네, 엉덩이를 살짝 밀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살살살살 흔들면서 아기가 잔트름도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들 아기 구토와 트름할 때 그래 성장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마음도 꼭 필요해요. 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